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26번째 시간으로 같이 우리는 12장 1절로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실판은 잠깐 보겠습니다. 26번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이 내용은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잔치는 교회의 모형과 축소판이라는데 우리가 여기 많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각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은사와 기능들을 각각 발휘하여 주님을 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린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등은 종교인들이죠. 역시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이 10절, 11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참 아름다운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를 부르면서 생활하지만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흡족해 드릴 수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참 아름답게 섬긴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찬송받으신 모범의 교회 생활의 모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 한 장면 한 장면을 유심히 보아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흡족하게 찬송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베다니 마리아처럼 또한 나사로처럼 또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하면 주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흡족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잔치가 열렸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하고 다른 성경하고 또 연결하여서 본다면은 다른 장면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야 베다니에서 벌어졌구나.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즐겨 찾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안 가실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꽉 모이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할 수 없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가면 예수님이요 지겨워. 아주 가기 싫은 곳이야 사실은. 공기로 말하면 아주 탁해 예루살렘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없어. 종교인들만 있어요. 타락한 이들.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안다. 율법을 우리만큼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선민의식, 자부심, 자만, 교만이 가득한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릴 수가 없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것은 참으로 합당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주님이 자주 찾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피곤하시다가 베다니에 가면은 주님은 금방 피곤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고 여러분 자신과 가까이 하면서 위로를 얻고 또한 소망이 충만하고 또한 영이 밝아지고 열리고 강화되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흡족하게 했더래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반대로 또 주님께서 즐겨 찾는 곳은 어딘가 하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 안에서 그 의미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답답한 곳이죠. 결국 예루살렘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나 갈릴리는요, 청정지역이야. 할렐루야. 깨끗한 이들이 살아. 진짜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물은 진짜 깨끗해. 그렇듯이 사람들도 순박해. 깨끗해. 그런데 다시 말합시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지요. 성전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유대교 종교인들이 거기에 집결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지방 같은 그러한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하며 베다니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베다니는 참 사랑스러운 곳이야. 주님이 언제든지 가시고 싶어하는 곳이야. 그런데 어떤 곳은요, 진절머리 나는 곳이 있어. 자, 갈릴리는요, 청정지역이야. 깨끗한 사람들이 살아.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제자들을 뽑았을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에서요. 그냥 학식은 많지 않지만은 순박한 이들이 많은 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4는 거기서 뽑았어. 주님은 갈릴리 지방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 어디요? 오늘? 베다니도 사랑하시고. 아, 우리 교회가 마치 갈릴리 지방 같고 베다니 같으면 좋겠다. 주님이 사랑하심으로써 즐겨 찾는 여기에 오셔서 주님이 위로받으시고 주님도 행복해 하시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이 지난 후에 되살아났어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부활 후의 잔치. 놀란 기적이 있은 후에 주님을 모시고 벌어진 잔치. 여러분 2번을 한번 봐요. 이 잔치가 뭐예요? 교회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잔치의 모형을 잘 보면은 교회 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부활 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은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좀 얼떨떨할 정도로 같은 장면인데 묘사를 다르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시다. 26장 6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6절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같은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읽은 것과 지금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13절까지 같은 장면을 마태는 다르게 표현하고 요한은 또한 다르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 장면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보나마나 누구겠어? 베다니 마리아예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이건 제자들이.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이 아니고 누가? 가룟유다가. 이 가룟유다가 제일 앞서서 분을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몇몇 제자들도 분을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입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딴 데서 저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얼마에 팔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값에 마태복음 그랬지만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래놨어요.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얼마인가 하면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죠. 하루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 합시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 3천만 원이야. 옥합 한 병을 그 향유를 깼는데 그 값이 얼마나 귀한 옥합인가 비싼 옥합인가 하면은 노동자들 한 1년 가까이 일해가지고 모아야 그거 한 병 사.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그랬어.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입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벌써 예수님을 장사한 것에 속해요. 주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약을 쓸 뿐만 아니라 향유도 써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머략도 굉장히 비싸. 이 장사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 가룟유다와 일부 제자들은 마리아에 비해서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냐. 주님의 제자들도 사실 여기서 보면은요 마리아에 비해서는 별것 없어. 별것 아니야. 형편없이 마리아에 못 미쳐. 마리아가 그만큼 훌륭한 자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했어요.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마리아나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 집? 마태복음 보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대.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랬지 누구 집이라고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여러분
문둥이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뭔가 하면은 현재 문둥이가 아니고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다. 지금은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들은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웃들과 같이 못 삽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별도로 살고 다 나오면은 제사장에게 뭐예요? 점검을 받아가지고 다 나았다는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아야 가족들과 이제는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가면은 같은 장면이 또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이거 마태복음하고 비슷하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마리아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데서 보니까 분내어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제 성경에는요 허비에다가 똥고름을 쳤어요. 그 엉뚱한 데다가 희한한 데다 똥고름을 다 쳤네. 허비했다. 이제 이따가 한번 봅시다. 이게 허비냐 그 말이에요. 허비란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쓴 거야. 그 허비 맞죠? 아무 가치가 없는 데다가 뭐를 써버린 거를 허비했다 그래. 뭐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그렇겠죠. 근데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까지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을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쏟은 걸로 그렇게 생각해. 허비했다는 걸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막 분을 냈다 그랬어. 야, 어떠한 차이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자꾸 허비를 해야 돼. 아름다운 허비예요. 나를 위하여 허비하겠습니까? 자식만 위해서 쓰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될 순대로 많이 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쓸데없는 데다가 써네. 지금도 분을 낼 수가 있어. 우리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어디다가 자꾸 헌금을 하고 맨날 가서 교회 가서 봉사나 하고 아니 다른 일 해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잘 살 생각해야지 그냥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다 허비하네 하고 사람들은요 분을 낼 수가 있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허비하는 모든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된 가치가 있는 허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조금 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읽은 것과 같은 거예요. 4절 다시 봅시다.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분을 냈대. 허비를 했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떻 들으면은요. 아주 잘하는 거지 그죠? 아, 그것도 예수님께 부가 땅바닥에 다 흘리고 있지 말고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렇게 써야지 왜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허비를 해버리냐. 영 개념이 없어. 전혀 개념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부끄러운 건 뭐냐. 남자들이 전부 다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를 못 따라가.
그 사랑과 정성이. 남자로서 나 창피해. 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여자라는 거야. 이 남자들은 봉사하는 자라고 이런 자라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자들을 못 따라가는 거야.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들이 주님을 더 사랑해. 현재 한국 교회에 여자들이 70%예요. 남자들은 30%밖에 안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교회에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남자들은 필요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어떤 주도하는데 그 다음에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여자들은 사실은 따라가줘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못 따라가. 그 대표가 베다님 마리아예요. 나는 주님을 참 사랑하는 여자들을 보아왔어요. 베다님 마리아 같은 여자. 그러나 간혹 여자들 한 대여섯 명 봤다면 간혹 주님을 참 사랑하는 남자들을 보아왔어요. 내가 남자지만 사랑의 면에서는 여자들을 못 따라가. 그래서 난 자신이 주님 베나네 마리아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참 사랑해요. 그러나 나의 사랑이 베다니 마리아를 따라갈 수 있게 하소서. 베다니 마리아의 비견 되게 하소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각자의 은사와 기능 일어났어. 각자라면 지금 아 잔치가 벌어졌는데 뭐 여러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중에서 12장 2절을 봐야 돼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보고. 또 나사로가 두 번째 나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어. 앉은 자 중에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앉아 있어. 잔치 자리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벌써 몇 사람 나왔어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세 사람 나왔죠. 그러나 세 사람뿐만 아니에요.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몰려왔어요. 그들도 주님을 위하는 자들이야. 그들도 주님 앞에 간증이 되는 이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각자의 은사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휘하여 서로 잘 연합되면은 조화가 되면은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뭘 받는가 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각자의 은사와 기능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 세 사람의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맞죠?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다시 질문합니다. 나사로는 뭐 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으니까 봉사했죠. 섬겼죠. 근데 나사로는 가만 앉아있는 거야. 누구 옆에? 예수님 옆에.
여러분이요, 명철해야 돼. 이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여러분들이 잘 그리셔야 돼. 나사로는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 뭐 분주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앉아있으면 돼. 여러분, 뭐 느낌이 안 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설명할게요. 죽었다 살았거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죽었다가 나올 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셨는데 지금 배단에서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같이 있대.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으면 돼. 왜? 나다 이거야. 예수님이 살리신 나다 이거지. 내가 누구냐? 이분이 나를 살리셨다. 나는 냄새나는 나흘이나 된 장사한 지 참 오래된 나를 주님께서는 살리셔서 내가 이렇게 잔치에 주님을 모시고 앉았지 않느냐. 나를 보라. 내 옆에 계신 이분을 보라. 이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는 이분으로 인하여 부활하였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사로네. 아, 그 옆에 저분이 살리셨대. 누구? 예수님. 내가 그랬잖아. 나사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간증이라 그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거야. 주님을 높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가만히 있었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나사로 보러 예수님 보러 막 몰려오네. 그러고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살아난 나사로로 인하여서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야, 나사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간증이 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큰일 하는 거야. 큰 역할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 여러분, 이 교회에는,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르다 같은 봉사 섬김도 있어야 되지만은 나사로 같은 뚜렷한 간증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뭐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사로 같이 대주셔야 돼. 나를 보시라 이거지. 나도 그랬어. 26년 전에 내가 여기 오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텐트를 딱 쳤는데 돈이 제로로 딱 떨어지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 돈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반찬도 없어가지고 뒷집에 가서 된장어도 먹고 그랬어. 사모님 뒷집 가서 된장어도. 아, 근데 텐트에서 슬슬 세월이 지나가다가 어우, 겨울이 다 다가오네. 그렇게 이물 없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오더니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 얼어 죽는 거 보면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빨리 떠나시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목사님은 반드시 얼어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얼어 죽는데 그래서 여기서 교회 할 생각하지 말고 이 동네를 빨리 떠나래. 그래서 내가 안 죽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한 해 한 해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어. 우리 예찬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요. 금산군에서 텐트교회. 예찬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아. 내가 전에 그랬잖아. 텐트교회래. 맞거든. 지금은 텐트교회가 아니지요. 텐트를 찾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이영 목사, 그저 가족
오래 죽고 죽을 줄 알았는데 웬걸 죽는 게 아니고 점점 막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쳐다보기도 겁나. 설교를 내가 계속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언젠가는 많은 이들이 여기 올 거니까 그때 가서 건축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실 때 자꾸 시설을 갖춰놔라. 그래야 그때 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26년 동안 매년 건축을 했어요. 계속 예창교가 점점 덩치가 불어났어. 그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자꾸 불어나거든. 그게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어디. 이야, 놀랬어요, 그래. 그러더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하는가 하면, 교회요. 무서운 교회요. 그러면서 다니더라고. 무섭대. 막 계속 그냥 방역이 막 계속 건축하고 계속 나가니까, 이야, 이거 무서운 교회야. 사람들한테 그랬어. 그러면서 다니더라고.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해드리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이 뭐 여기 와서 26년 동안 뭐 한 푼이라도 어디 금산읍이나 대전 가서 월급 생활을 했습니까? 일당 받고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하루도 그런 적 없어. 하나님께서 대단한 마리아와 같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과 정성, 그 옥합을 깨뜨린 향유와 같은 그 놀라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같은 그런 예물들과 정성들과 봉사와 사랑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여기에 모여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떤 사람들은 알게 돼. 이야, 교회라는 게 놀라운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서로가 부활해가지고 바로 주님 옆에 딱 앉아있으니까 아, 내가 그러죠. 말도 필요 없죠. 사람들 앞에 그분들 나타나서 이분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내가 전에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 자꾸 그러지 마. 우리 교회를 쳐다봐. 이거 기적 아니고 뭐야? 그랬어. 이 건축하는데 100만 원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이 3층에 올라갔는데 그게 기적 아니고 뭐야? 하나님께서 나는 금산이 어디 붙은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에?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하고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금산 파란 대문 그 옆에 우물 있는 거기 가서 개척을 하라고 그랬었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주님의 명에 따라서 아멘하고 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얼마나 그분이 정확한 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개척하게 하셨는가 나타내신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조금 덜 할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살면서 여기 뭐,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다. 어쩌면 이 자리를 그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주셨을까. 야, 사모님하고 나는요 그 소리 자주 해. 여보, 이 장소 희한하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장소에 개척하라고 이 장소를 정해주셨나, 그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 이 간장하려면요, 밤새야 돼. 이 뒷산, 일본 사람이 이거 차지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사람들이 놓고 도망가 버렸어. 이 산 뒤에 산.
그래서 국가에서 접수해서 그것은 뭐가 됐어? 국유림이 됐어. 그래가지고 1999년까지 하나님께서요, 국유림을 꽉 붙잡고 계신 거야. 꼼짝 말아. 그런데 교회에서 국유림을 사게 만든 거야. 야, 장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간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 모델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약 구약에 한번 찾아봐. 마리아만큼 주님을 정말 가장 깊이 주님의 흡족할 정도로 사랑하는 이가 대단히 마리아 외에 더 사랑하는 이가 한 이가 누구가 있냐 한번 찾아봐요. 대단히 마리아가 최고야. 참 놀라운 아름다운 자매예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베다네 마리아를 닮아가야 돼. 알렐루야. 그 정성, 사랑, 정말 주님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온 영혼이 주님께 부어지는 사랑이 주님께 부어지는 그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베다니 마리아의 기사를 우리들은 읽으면서 마리아가 어떠한 자매인가 다시 한번 보고 그를 닮아야 돼. 난 우리 아들 이마태보고 마태야.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거야. 이 간증, 말씀 듣고 간증하는 것은 음식으로 말하면 이 집에서도 반찬 맛있는 거 하나 가지고 저 집에서도 반찬 하나 맛있는 거 가지고 열 집에서 반찬 맛있는 것을 열 개를 가져왔으면요, 그 잔치 엄청 푸짐합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증하고 당신도 간증하고 열 사람이 간증을 막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하면요, 푸짐한 예배의 잔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랑 좀 합시다. 예찬교회 같이 예배 마치고 간증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 이렇게 간증 또 잘하는 교회에 있으면 또 나와보라 그래. 없어. 간증해가지고 여러분 카페까지 인터넷 카페까지 올렸네. 여러분 간증하시는 거. 그 미국에서 그것을 보시고는 이야 간증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미국에 계시는 전도사님들께서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또 막 또 귀한 편지를 보내오셨어. 그래서 내가 또 이상해 보고, 예, 이상. 이거 귀한 편지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간증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온 편지 1, 2, 3, 4, 5, 6 해가지고 이것도 카페에 올려. 내가 그랬어. 그것도 또 올라가 있어. 야, 나는요, 여러분들 간증하시는 거 보면요, 놀라워. 어떨 때는요, 내가 깜짝 놀래. 야, 나는 저기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우, 저분은 저기서 은혜 받고 간증하시네. 알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뒷상을 사항을 말씀드릴게. 그날 설교한 내용에 딱 중심이 맞아야 돼요. 다른 얘기하려면 다음에 가서 하든지 식당에 가서 하든지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간증하는 것은 이 설교한 데 대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키포인트가 맞아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 나는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간증할 때 어떻게 돼요? 푸짐한 예배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뭐 말주변이 좋아서만 간증이 높여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의 은사 중에 하나가 간증이야. 여러분 참 간증을 잘하죠. 참 주님께 나는 감사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비밀한 말씀을 또한 우리 교회에 은사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간증을 잘하게 하시는 거 이것도 축복의 은사로 주셨어.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계속 생활하면서 부르게 하신 것 이거 축복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계속 부르는 교회 나와보라 그래. 없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예요. 이걸 잘 살려야 돼. 숫자는 작지만 일당백이야.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너무너무 못 사니까 내가 십남의 중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장남으로서 역할을 못해. 목사가 된 데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명절이 돼도 오지도 않고 평소에 그냥 전화는 어쩌다가 할까? 안 와. 몇 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어.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가족들하고 전화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일곱 가족, 여섯 가족을 굶지 않게 하셨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간증이 있어. 하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종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나는 가족들에게도 간증이 있어. 내가 뭔 자랑한지 아세요? 우리 예찬교회 성도의 숫자는 다른 교회들만 턱없이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몇 배 많은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더 자랑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난 자랑했어요. 간증했어요. 여러분 다 간증이 있어요.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전순산 집사님은요, 예를 들어서 약 2, 3년 전만 해도 술주정꾼이었대. 하나님을 모르고 막 술 먹고 막 길에서 막 엎어지시고 그냥 예? 막 119 실려가고 막, 어? 막 깨지고 막 그랬대. 그래서 동네에서 술주정꾼으로 소문이 났대.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싹 바뀌었어. 사람들이 그 사람 맞아? 이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순찬 집사님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 전순찬 집사님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요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술 먹고 막 길에서 막 쓰러질 때하고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시켜서 바뀌었습니까? 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 새 옷을 입어가지고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바꿔놓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계속 하시다가 여러분 예찬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고 참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배단인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것을 나는 옆에서 봤어요. 우리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배단인 마리아와 같은 자매님들이 있다. 또 남자 성도님들이 있다. 난 말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확 바뀐 것을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내가 왜 바뀐 줄 아냐?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 할렐루야. 그 명기성도는 뭐예요? 막 올라가잖아. 막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명기성도는 지금 1년, 작년 3월인가 예수님 침례받았어요. 맞아요? 그 1년 지금 2개월 됐어. 막 올라가는 거야, 지금. 신앙이.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말씀 듣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별도로. 그러니까 막 믿음이 막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집사 직분 빨리 주세요. 난 그러고 앉았는데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요 간증하셔야 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나 예창교회 와서 예수 믿고 확실히 난 달라졌다. 나를 보라. 그게 뭡니까?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딱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간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간증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봐요. 사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은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 69인데 60에요. 공무원 퇴직하시고 61부터 시작해가지고 88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노인정에 계셨어. 61세부터 벌써 노인정에 계시니까 나는 벌써 옛날에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옛날에 내가 노인정에 가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 닮으려면. 그러나 주님께서 건강은 내가 조금 좋지 않지만 아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야, 이 어떠한 은혜인가. 어떠한 축복인가. 나는 노인정에 가서 앉아있지 않아요. 노인정에 가서 하토나 치고 에? 예수 몰랐으면 에? 이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아 성경을 또 강해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야 이 어떠한 축복인가. 나는 내 인생이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다.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다. 주님이 나를 어느 날 찾아오셔서 꽉 붙잡으시고 주의 종으로 쓰심으로써 내가 부족한 점은 참 많지만 참 나는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를 보라.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예창교회를 보라.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 중에 항상 주님을 나타내시고 간증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